안녕하십니까. 에드형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공전행동기계산업기사 전기제어공학 교류회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09페이지고요. 자, 교류회로인데 우리가 이 전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들은 모두 직류회로예요. 그리고 이제 교류회로로 넘어가는 건데, 그러면 교류회로 넘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직류회로와 교류회로의 차이점은 알고 넘어가자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직류 회로 그리고 교류 회로가 있다면 얘들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 간단해요. 직류 회로 같은 경우는 시간이 변함에 따라 일정한 회로. 자, 시간이 변함에 따라 일정한 회로를 직류 회로라고 해요. 그러면 교류 회로는 반대겠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함에 따라라고 쓸까요? 자, 시간이 변함에 따라 변하는 회로를 교류 회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변하고 일정한 건 알겠습니다. 근데 뭐가 변하는데요? 뭐가 일정한데요? 자, 극성이 일정하고요. 극성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표로 나타내자면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시간이에요. 그리고 위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라면 직류회로라는 거는 시간이 변함에 따라 일정하대. 그러면 플러스는 끝까지 플러스인 거고 마이너스는 끝까지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직류회로 같은 경우는 표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시간이 변함에 따라 플러스 극은 계속 플러스 극인 거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마이너스 극은 계속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류회로인 거고 교류회로는 극성이 바뀐대요. 그럼 똑같이 표로 한번 그려본다면 이렇게 했을 때 요게 시간이고 위에 플러스 밑에 마이너스면, 자, 교류회로는 파형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이게 교류회로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요 위쪽은 전부 플러스죠. 그리고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이쪽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시간이 변함에 따라 플러스 극도 되고 마이너스 극도 되고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흐름이 일정한 거를 사인파라고 합니다. 사인파 또는 뭐 정연파 이렇게 불러요. 이 흐름이 일정한 거를. 그럼 반대로 비사인파 비정연파도 있어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시간이다 그러면은 비사인파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뭐 빨리 갈 수도 있고 그 나중에 되니까 이렇게 늘어져서 느리게 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비사인파 또는 비정연파예요. 자,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다 이런 건데, 뭐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해주자면 사인파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버너에 쓰는 기어 모터 있죠. 기어 모터라는 거는 항상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요. 그러면은 파형이 일정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근데 비사인파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 자동차 엑셀 있죠. 엑셀 꽉 밟으면 속도 엄청 빨라지잖아요. 그럼 파형이 이렇게 촘촘하게 빠르게 형성되고, 그리고 좀 서행해야 될 때 엑셀을 살살 밟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늘어지는 거지. 느리게 가니까. 그런 게 비사인파인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교재로 이제 돌아가가지고 409페이지 하단에 한번 읽어봅시다. 사인파 교류 해가지고, 사인파 교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사인파 모양으로 주기적으로 변하는 교류이며, 사인파 모양이 일정한 요 흐름이에요. 이 면적과 이 면적이 일정한 거예요. 그게 사인파인 거예요. 그리고 사인파 교류는 평등 자기장에서 도체를 일정 속도로 회전시킬 때 발생한다. 속도가 일정할 때 요런 사인파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파형, 교류의 크기와 방향이 시간에 대해 어떻게 변하는가를 그린 것을 파형이라고 한다. 자, 파형 뭐예요? 이거 제가 선 요렇게 그린 거 이 전부 파형이잖아요. 이거 촘촘했다가 늘어지는 거 이것도 파형이에요. 그리고 요 직류에서 이거 파형이고 이거 파형이죠. 요런 것들이 파형입니다. 자, 근데 저는 요 공부할 때 파형, 오케이, 파형인 거는 알겠어요. 이렇게 그리는 게 파형이구나. 근데 선생님,
파형은 어떻게 생깁니까? 저는 그게 상당히 궁금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파형이 어떻게 생겨지는가, 혹은 왜 생기는가, 그건 알고 넘어가자고요. 자, 이거 지워버리고. 자, 그러면은 이 파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자기력에 대해서 배웠어요. 제가 앞에서 사인파라는 건 뭐라고 했다?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는 모터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전자기력이 필요한 거예요. 전자기력을 이용해서 모터를 돌리잖아요. 자, 그렇다면 전자기력이란 건 뭐다? 이렇게 자석이 있고, 이렇게 자석이 있다. 그리고 얘가 N극이고 S극이고 여기 가운데 어떠한 도체가 들어가겠죠. 도체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다가 회전하는 그 일종의 장치를 설치를 하자면 얘가 회전체가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 안에는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그러면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얘가 회전하는 도체예요. 그리고 이 녀석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라고 가정하고요. 그리고 S극 쪽이 플러스 극이고 N극 쪽이 마이너스 극이다 라고 치고 이 면을 A라고 잡읍시다. 자, 요 면을 A라고 잡아요. 그럼 이 A가 요렇게 한 바퀴 돌아서 처음 위치로 오는 요 과정을 한 사이클이라고 해요. 한 사이클. 그러면 이 한 사이클을 그 파형으로 한번 그려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선은 요게 원운동하죠. 원운동하기 때문에 요 원운동하는 단면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원운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체가 어떻게 요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좀 보기 쉽게 요렇게 나침판처럼 그릴게요. 얘가 A인 거야. 그럼 여기가 출발점.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1번, 2번, 3번, 4번이죠. 1, 2, 3, 4. 그럼 얘가 A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표로 한번 그려보자. 표로. 표로 한번 그려보자.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자, 요 펜에 요 뾰족한 부분이 A부예요. A부라고 치면 자, 1번에서 2번으로 이동을 해요. 1번에서 2번으로 이동해 봅시다. 그럼 여기 출발 지점이 1번이 될 거예요. 그럼 2번 쪽으로 가는 게 뭐야?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갖고 온 거죠.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지금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1번에서 2번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힘이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플러스 쪽으로. 그래서 얘가 1번, 얘가 2번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자, 도체 이 자석이 있고 N극, S극이 있다. 그럼 도체가 여기 가운데서 이렇게 회전하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도체가 이렇게 있을 때와 이렇게 있을 때와 이렇게 있을 때 자, 요게 A, B, C라고 한다면 요게 중심점이에요. 언제 힘을 가장 많이 받을까요? 어떻게 있을 때? 어떤 각도일 때 힘을 가장 많이 받아? 당연히 자, 자기장은 이쪽에서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A 아니죠? B 아니에요. C일 때 힘을 가장 많이 받아요. 왜? 바로 수직으로 때려버리잖아요. C쪽에. 그래서 이 상태일 때 힘을 가장 많이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A에서 2번 쪽으로 이동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도체가 돼 있으면 자기장이 바로 수직으로 때리기 때문에 이 2번이 뭐가 되는 거야? 아하! 최대값이 되는구나. 최대값이 되는 거야. 플러스 극의 최대값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요 상태에서 이제 또 플러스 쪽으로 요렇게 내려갑니다. 그죠? 3번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최대값 찍고 다시 이제 받는 힘은 조금씩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요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3번 점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점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는데 우선은 4번 봅시다. 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요렇게 있으면은 힘을 어떻게 돼? 힘을 또 많이 받죠. 힘을 가장 많이 받는 각도예요. 근데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아. 그래서 얘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간혹 가다가 뭐 최소값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요. 여기도 최대값이에요. 최대값.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위에는 플러스 극이죠. 플러스 극이기 때문에 양의 최대값이고 얘는 음의 최대값이요. 음의 최대값. 여긴 마이너스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최대값을 받아서. 그리고 이렇게 다시 돌아가면 원위치지. 원위치 어디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겠죠. 1번. 자, 요렇게 파형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회전에 대한 파형을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전 속도가 일정하면은 사인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극성이 변하는 시간도 어떻게 일정하게 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위에 뚜껑이 여기 온 거고 밑에 뚜껑이 여기 온 거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파형이 형성되는구나 라는 것 말고 지나가자고요. 그리고 사인파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여기 위의 면적과 그리고 여기 밑의 면적이 같아요. 그래서 이 한 번 변하는 것, 즉 한 사이클 돌았죠. 이 한 바퀴 돈 거예요, 요게. 그리고 이렇게 또 계속 변하겠지. 그러면은 요 한 바퀴 돈 거, 한 사이클에서의 평균값은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기 때문에 0이 됩니다. 사인파인 경우. 그러므로 사인파인 경우에는 이 한쪽을 없애버리고 반주기의 평균값만 구해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뒤쪽에 가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반복해서 또 알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파형이 형성된다는 거. 그리고 뭐 뒤쪽에 넘어가면은 피크에서 나오는데 피크는 뭐냐면 위의 최대값과 밑의 최대값 요 전체 최대값 최대값이니까 가장 그 전류라든가 전압이 높을 때 전류라든가 전압이 가장 높을 때를 피크라고 해요. 피크 요 최대값과 이 최대값의 사이 피크치다. 우리 뭐 여름 성수기 때 피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피크예요. 그 피크 가장 높을 때 여름 성수기 때 사람 가장 많이 몰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피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그럼 요걸 좀 지우고 넘어갑시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각속도에서 나옵니다. 1초 동안에 회전한 각도 t초 동안에 세타 라디안만큼 회전하면 넘어가서 그림 밑에 각속도 오메가는 t분의 세타 라디안 퍼 세크이다 해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각속도는 오메가 그리고 공식은 t분의 세타다. 그리고 단위로는 요 세타가 각도인데 라디안이라고 쓰고요. t는 시간 초입니다. 그래서 세크라고 써요. 그러므로 라디안 퍼 세크이다. 그래서 요 세타는 각도 t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식은 알겠어요. 식도 알겠고 단위도 알겠어. 근데 각속도가 뭡니까? 아직까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요걸 앞에 걸 가려보는 거야. 자, 뭡니까? 속도죠. 속도. 속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의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모터의 속도겠지. 이 도체가 몇 바퀴 돌아갔냐? 그걸 나타내는 게 각속도예요. 그러면 이제 좀 기초적으로 돌아가가지고 속도라는 녀석은 결국 시간분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가장 예로 들기 좋은 게 자동차죠. 자동차 매다기 보면은 시속 몇 킬로미터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몇 킬로미터 퍼 아워냐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몇 킬로미터 퍼 아워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시속, 속도란 말이에요. 한 시간당 몇 킬로미터 이동하는데 그게 속도야. 그럼 각속도라는 거는 모터의 속도니까. 자, 우리 아까 전에 도체가 이렇게 회전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회전 운동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한 바퀴 돌았을 때 한 사이클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도는 게 결국 뭐예요? 각도가 변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돌면 각도가 얼만데요? 360도예요. 두 바퀴 돌면 얼마죠? 720도가 됩니다. 근데 초당 몇 바퀴 돌았냐? 이게 뭐예요? 각속도예요. 각속도. 초당 몇 바퀴 돌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초당 회전수가 많은 게 당연히 속도가 빠른 거지. 그게 각속도예요. 각속도. 모터의 속도를 나타내는 게 각속도입니다. 그래서 각도의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당연히 t분의 세타가 되겠다. 요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은 회전각 세타는 오메가 t 라디안이다. 자, 여기서 갖고 온 거죠. 요 회전각도는 t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자 세타 요 각도는 오메가 t다. 그리고 단위는 당연히 라디안이 되겠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이 각도예요. 각도. 각도. 근데 이 각도의 표시법이 두 가지가 있어. 각도 표시법. 각도의 표시법은 두 가지 뭡니까? 각도법과 호도법이 있습니다. 호도법.
각도법이라는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한 바퀴 돌면 360도, 두 바퀴 돌면 720도. 자, 뭐 360도. 자, 360도, 720도. 그리고 좀 더 초당 많이 돌았다. 초당 30바퀴 돌더라. 와, 많이 도네. 요게 1800도예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초당 360도 돌았다. 초당 720도 돌았다. 초당 30바퀴 돌아서 1800도 돌았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빨리 도는 모터는 이렇게 수치값으로 적기가 너무 곤란한 거야. 그래서 요 호도법으로 나타냅니다. 그 호도법이란 건 뭐냐면은, 자, 호도법이란 녀석은 뭐 1파이, 1파인데 요 1은 생략할게요. 파이를 180도로 둬요. 그리고 2파이를 360도로 둡니다. 그리고 뭐 2분의 파이를 90도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얘들이 호도법이에요. 호도법.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호도법이 나올 거예요. 왜? 이걸로 써버리면은 계산이 안 돼. 너무 많어.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계산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호도법으로 나타내는데, 그렇다면 이 호도법, 왜 파이가 180도고 왜 2파이가 360도이며 왜 2분의 파이가 90도가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거는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참고합니다.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그려드리자면, 자, 이렇게 원이 있어요. 원이 있어. 그리고 중심점이 있겠지. 중심점이 있으면은 뭐예요? 반지름도 있어요. 반지름 R이 있어. 반지름. 그리고 이렇게 각도가 있어요. 세타. 세타 각도가 있고. 자, 각도가 있다라는 말은 이거 뭐예요? 이거 호잖아. 호. 호예요. 호. 그렇다면 호의 길이가 있겠지. 호의 길이. 그리고 이거 원이니까요. 반지름이 있으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원주가 있어요. 원주. 원 전체의 길이. 그렇다면 요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요. 자, L이라고 하고요. 원주를 L0라고 할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호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삼각법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삼각법. 자, 요거는 중고등학교 때 배우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삼각법에 의해서 구하게 되면, 자, 호의 길이는 각도 곱하기 반지름이 돼요. 각도 곱하기 반지름. 그렇다면 뭡니까? 호의 길이 L은 각도 반지름이니까 세타 R이 되네. 세타 R이 되는 거예요. 세타 R.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원주를 한번 구해보자. 원주. 원주. 원주, 이것도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원주 L0는 뭐예요? 2파이 R이에요. 원주. 그래서 원주라는 녀석을 각도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서 온 게 원주잖아요. 이 원 전체 길이. 그렇다면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원주라는 건 각도로 따지면 결국은 뭡니까? 360도와 같아요. 한 바퀴 돌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각도를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자, 요 각도를 구해보자면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세타는 R이 내려가니까 R분의 L이구나. 반지름분의 O. 호의 길이가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 원주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어. 세타는, 자, R분의 L이죠. 이 R분의 L이 뭐예요? 요 L과 R의, 자, 여기서는 호의 길이 아닙니다. 원주입니다. 원주에다가 R을 나누면은 세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적을 수 있죠. R분의 L0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요 R이 내려갔기 때문에 2파이만 남았어. 2파이. 이때 각도는 얼마입니까? 360도야. 오! 2파이 360도, 2파이 360도. 자, 요게 호도법입니다. 요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호도법이 생긴 거고, 자, 2파이가 360도니까, 파이는 반 딱 떨어지니까 180도. 그리고 2분의 파이는 또 180도에서 반이니까 90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 호도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냥 요렇게 듣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 거고, 자, 참고적으로 아까 전에 우리가 파형을 그렸잖아요. 파형을 한 번만 더 그립시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 한 번 듣고 넘어가기 힘드니까 계속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계속 반복. 공부라는 거는 많이 보고 많이 들을수록 빨리 느는 법이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복습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사인파가 이렇게 있다. 사인파가 이렇게 있다. 그럼 얘가 한 사이클이에요. 한 사이클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가 아까 전에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점이 1번, 이 점이 2번, 이 점이 3번, 이 점이 4번. 다시 돌아가서 얘가 1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각도로 나타내자면, 자, 처음에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요. 2번으로 돌아갔을 때 요 2번은 90도가 되죠. 각도로 나타내면. 색깔을 바꿔 적어드릴까요? 얘는 90도가 돼. 90도. 그리고 자, 여기 2번이고 다시 이렇게 3번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니까 얼마예요? 180도예요. 180도. 그리고 또 4번으로 돌아갔어. 그럼 이렇게 되니까 얼마? 당연히 270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간 요 부분이 다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 끝까지 갔으니까 이 끝까지니까 아하, 360도가 되겠구나. 그러면 얘들이 각도법인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면은. 그러면 호도법으로 표시해보자. 자, 90도는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180도는 파이가 되겠죠. 그럼 270도는 요게 2분의 3파이예요. 3파이가 되고 그 다음 얘는 2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뭐 숫자적으로 계산해보자면 자, 파이가 3.14죠. 그럼 90도는 이 녀석의 반절이니까 얘는 1.57이 되는 거고 그러면 270도는 요거 계산기 한번 두드려보세요. 두드려보면 4.71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2파이는 요 녀석의 2배 6.28이 되는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호도법이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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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호도법입니다. 그럼 뭐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요 이 파이, 2파, 2분의 파이 요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되죠. 참고적으로 2분의 3파이 요게 270도라는 거 요거까지 알아주시면은 가장 좋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교재에 보시면은 당구장 표시 반원의 중심각은 180도이고 호의 길이는 L은 파이 R이므로 세타는 R분의 L은 R분의 파이 R이므로 자, 세타는 파이 라디안이다. 그게 뭐예요? 180 따라서 밑에 나오죠. 180도일 때는 파이. 자, 180도일 때는 파이. 그리고 360도일 때는 2파이이다. 그게 단위로는 라디안으로 쓴다라는 것까지. 각도는 세타 라디안입니다. 자,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주기와 주파수에서 나오죠. 요 주기와 주파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딱 한 번만 정리하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이 주기와 주파수라는 녀석은 이렇게 표가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파가 지나간다 라고 했을 때 이 사인파 요 파형이라는 거는 여기서 요렇게 돌면은 플러스 극적으로 반바퀴 돈 거고 그리고 여기서 요렇게 돌면은 마이너스 극적으로 반바퀴 돈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요렇게 왔을 때 여기까지 왔을 때 한 바퀴 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 한 바퀴 돈 거를 사이클이라고 한다. 한 사이클 하나의 사이클이다 요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클 한 개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시간이 주기가 돼요. 주기. 그리고 T라고 쓰고 단위는 세크가 됩니다. 그렇다면 주파수라는 건 뭐냐면은 주파수. 주파수라는 거는 1초에 만들 수 있는 사이클의 수. 자, 1초에 몇 개의 사이클을 만들 수 있냐? 이게 주파수가 되는 거예요. 아직 좀 헷갈리죠? 자, 주기라는 거는 한 사이클, 즉 모터가 한 바퀴 돌았을 때 걸리는 시간, 이 주기가 되는 거고 주파수라는 거는 1초에 몇 사이클, 즉 모터가 몇 바퀴 돌았냐?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즉, 주기와 주파수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식으로 쓰자면 주파수 F는 주기 T분의 1이 돼요. 그리고 얘를 헤르츠라고 씁니다. 헤르츠. 얘가 주파수, 주기. 그리고 주기 T라는 녀석은 주파수 F분의 1이 되죠. 요 자리 바뀌니까. 그래서 얘를 단위는 세크라고 써요. 초.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커피를 타요. 커피를 한 잔 타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인 거예요. 한 잔 타는데. 근데 1초 동안에 네 커피 몇 잔이나 탈 수 있노?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게 주파수인 거예요.
1초 동안 네 커피 몇 잔 탈 수 있노? 뭐 물론 1초에 탈 수 있는 커피는 없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자면 1초에 내가 10잔 탈 수 있다. 그게 주파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파수가 예를 들어서 10Hz다 라는 거는 주기가 얼마가 됩니까? 자, 주파수가 10Hz다 그럼 주기는 분의 1 하면 되죠. 분의 1 해보니까 0.1세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주파수가 10Hz라는 거는 커피를 초당 10잔을 탈 수 있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죠, 이거는. 근데 이 1초에 10잔을 타려고 하면 한 잔 타는데 필요한 시간은 0.1초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얘는 초당 탈 수 있는 커피의 수, 주파수. 얘는 초당 10잔을 타려니 0.1초에 한 잔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주기와 주파수입니다. 주기는 사이클이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시간, 주파수는 초당 몇 개의 사이클이 만들어지냐, 요거를 뜻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동그라미 기억. 교류의 1회의 변화를 1사이클이라 하며 1사이클의 변화에 요하는 시간을 주기 t세크라 한다. 주기 t세크와 각속도 오메가 사이의 관계에서 밑에 공식 하나 나오죠. t는 오메가분의 2파이에서 나오는데 자, 이 공식은 어디서 나왔냐. 우선은 앞에서 각속도 오메가는 t분의 각도 세타였죠. 그래서 요 녀석이 시간, 그리고 세타가 각도,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였어요. 자, 그러면 요 t가 시간이니까 결국은 이 t가 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 t는 요 t가 넘어가고 오메가가 내려오죠. 오메가 분의 세타가 되는 것이고요. 단위는 이때 세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한 주기의 각도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앞에서 사이클이 만들어질 때 이 한 사이클은 결국 뭐였어요? 모터가 한 바퀴 돌았잖아요. 한 바퀴. 모터가 한 바퀴 돌았을 때를 1사이클이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각도로 나타내면 360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360도를 호도법으로 쓰면 2파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주기 t는 오메가 분의 2파이와 같은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는 이 공식이 지금 적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저 읽어볼게요. 주파수 F는 1초 동안에 반복되는 사이클의 수를 나타내며 그 단위는 헤르츠, 기호는 HZ이다. 그 다음 밑에 T는 F분의 1, 자, 주기는 주파수분의 1이고 그 다음 F는 T분의 1, 주파수는 주기분의 1, 역수의 관계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주파수 F와 각속도 오메가와의 관계에서 나오는데 자, 이거는 주파수 F는 주기 T분의 1이었어요. 그럼 요 T라는 거는 오메가분의 2파이라고도 쓸 수 있죠. 그럼 그대로 쓰는 거야. T 대신에 오메가분의 2파이 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얘들은 결국 역수를 취하게 되니까 2파이 분의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F는 2파이 분의 오메가니까 이때 오메가는 얼마입니까? 오메가 빼고 이거 넘겨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 오메가는 2파이 F가 된다. 그래서 얘가 각속도, 얘는 각주파수. 그래서 각속도와 각주파수는 같다라는 게 되는 거고 요 공식 하나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 F다. 그리고 여기 위에 공식 F는 T분의 1, 주파수는 주기분의 1, 그리고 주기는 주파수분의 1, 요거까지 좀 알아달라. 자주 나오는 공식들이죠. 자, 그리고 밑에 넘어가서 디귿에 사인파 교류의 전화 표시 해가지고 V는 Vm 사인 세타는 Vm 사인 세타 오메가 T 그리고 Vm 사인 2파이 FT 볼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와, 처음에 볼 때 이거 머리 아프죠? 막 눈 돌아갑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사인파 교류의 전화 표시예요. V는 우선 앞에 거 Vm 사인 세타예요. Vm 사인 세타. 그럼 얘들은 도대체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직류 회로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자, 여기 시간 플러스 마이너스면 극성이 일정했어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렇다면 전압도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예를 들어 가지고 3V였다. 그럼 계속 3V인 거야. 내가 실제 쓰는 전압이 3V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교류회로는 어때요? 교류회로는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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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값이 다 어때? 다 달라.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요 메뉴에 있는 최대값. 요 최대값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요 VM이라는 게 결국은 뭐겠어요? 아하, Vmaximum. 최대값이구나. 그 최대값을 표시해 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 사인이라는 거는 파형을 나타내요. 파형. 이 사인파의 파형. 이게 사인파인지 아니면 뭐 비사인파인지 그런 파형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뭐 참고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 사인파가 많이 사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 세타는 뭐예요? 요거는 회전각이겠죠. 각도 몇 바퀴 얼마나 많이 회전했냐, 그게 결국은 이게 파형이 얼마만큼 진행이 됐느냐 요걸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요 사인파 교류일 경우에는 이 V를 결국 요 세 가지로 분류해서 그 표시를 한다는 거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요 값을 다른 말로 순식 값이라고도 해요. 여기 뒤쪽에 넘어가면 나오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름을 표시해 준 게 순식 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VM 최대값 사인 파에, 그리고 세타를 오메가 T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오메가는 결국 앞에서 2파이 F였잖아요. 그럼 VM 사인에 2파이 FT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위상과 위상차 해서 나오는데요. 자, 요 위상과 위상차는 뭐냐면은 우선 요런 표에 사인파가 이렇게 그려졌다 라고 칩시다. 그리고 주파수가 동일한 사인파가 한 개 더 있어요. 이렇게. 자, 이때 두 개 이상의 주파수가 같은 파형이 생긴 거를 상이 위치했다. 그래서 위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을 비교했을 때 시간적 차이를 세타라고 쓰고 요 녀석을 위상 차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검은색 선을 V1이라고 하고요, 빨간색 선을 V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V1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출발하니까 0초에 출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V2는 어때요? V1보다 조금 뒤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3초에 출발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V1은 V2보다 3초 앞서 출발한 것이고 V2는 V1보다 3초 뒤져서 출발한 거죠. 늦게 출발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요 세타, 요 차이를 세타 1이라고 예를 듭시다. 그러면 V1은 V2보다 세타 1만큼 어때요? V1이 0초, V2가 3초니까 V1이 빠르죠. 그래서 V1이 세타 1만큼 앞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V2의 입장에서는 V2는 V1보다 세타 1만큼 느린 거잖아요. 세타 1만큼 뒤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더 해보자 라고 치면은 주파수는 같은데 파형이 조금 다른 게 생길 수도 있죠. 이거를 파란 걸로 할까요? 그 책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왔다가 뭐 이렇게 흘러간다 라고 했을 때, 자, 요 파란 거를 V3라고 칩시다. 그럼 이 V3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쭉 연장해 가지고 여기 뒤쪽에도 파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그러면 이 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3초에 출발했다 이렇게 예를 들자면, 그럼 어떻게 돼요? 요 V3는 V1보다 3초 일찍 출발한 거잖아요. 앞선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세타를, 요 위상차를 세타 2라고 하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V1은 V3보다 세타 2만큼 어때요? 뒤진다. 느린 거잖아요. 뒤진다. 쟤는 마이너스 3초에 출발했으니까. 자, 그리고 V3는
V1보다 세타 2만큼 앞선 거죠. 앞선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재에 보면은 요거를 또 식으로도 정리해 놨는데, 식으로 정리하자면, 자, V1이 기준이죠. V1은 V1 당연히 맥스 값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우리 앞에서 표시하는 거 배웠잖아요. Vmax1이라고 적혀있네요, 거기는. 자, 그래서 순서만 바꿀게요. Vmax1. 사인파니까, 사인 적고. 그리고, 오메가 t보다, 어때요? 앞서죠? 뭐보다? V2보다 앞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타만큼 앞서기 때문에 플러스 세타1이 되는 거야. 앞서니까. 그 얘는, V2는 Vm2 사인파. 그리고 얘는 오메가 t. 뒤지니까 뭐만큼? 세타 1만큼 뒤지니까 마이너스 세타 1.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그럼 얘는 V1은 Vm1 사인. 세타 2만큼 뒤지니까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V3는 Vm3 사인. 오메가 t 앞선다. 세타 2만큼.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자, 물론 교재 내용과 약간 상이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리면서 했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위상과 위상차, 동그라미 기억에 주파수가 동일한 두 개 이상의 교류 사이의 시간적 차이를 나타내는데 위상을 사용한다. 자, 위상 두 개 이상 생겼을 때. 그리고 니은에 두 개의 교류 사이의 시간적 차이는 시간으로 표시하기도 하나 보통 각도로 표시한다. 요 세타로 표시하고 얘를 위상차라고 부른다 라는 거죠. 그리고 뭐 밑에 그림 그린 거는 방금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명해 드린 부분이니까 참고적으로 한 번씩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에 교류에 표시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순식값, 실효값, 실효값과 최대값의 한계, 평균값에서 나오는데 얘들은 결과적으로 표시 방법이기 때문에 명칭 정리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순식값 한번 봅시다. 자, 이 순식값이라는 거는 앞에 전압의 표시에서 한번 배웠었어요. 자, V 전압은 Vm 사인 세타라고 나타냈죠. 어떨 때? 교류회로일 때. 자, 여기서 세타 값은 각도이고 뭐 회전각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오메가 t로 쓸 수도 있고 2파이 ft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압만 이렇게 나타내냐? 아니에요. 전류 i 역시 im sin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얘들을 왜 이렇게 쓰느냐? 교류회로란 건 어때요? 시간이 변함에 따라 계속 값이 바뀌니까 어느 한 점을 딱 찍어서 야, 전압이 얼마다, 전류가 얼마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형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얘가 최대값이고 전압의 최대값을 기준한 것이고 사인 파형이다. 그리고 각도가 몇 도다? 회전각도. 그래서 모터가 몇 바퀴 돌아간 파형이 얼마만큼 생겨있는 그 전압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값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교류회로에서 전압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전류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순식값은 이름이에요. 전압의 이름, 전류의 이름. 자, 그 다음에 실효값 나오는데 실효값은 우리가 일상에 사용하는 실제 교류 전기의 전압값이나 전류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용되는. 물론 100% 정확하게 잡아낼 수는 없지만 최대한 실제에 가깝게 계산을 한 게 요 실효값입니다. 실제로 사용되는 전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최대값, 평균값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그렸을 때 사인파가 지나간다. 그럼 요 꼭지점이 최대값이에요. 그리고 요게 한 사이클일 때 이 녀석의 평균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사인파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는 사인파는 속도가 일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극성, 마이너스 극성의 값이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이 한 바퀴 돌았을 때 평균값은 0이에요. 그러므로 사인파는 요 반 딱 잘라가지고 반바퀴의 평균값을 구하는 거예요. 반바퀴의 평균값. 자, 그렇게 구한다라는 거. 그게 평균값이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얘들의 관계를 한번 찾아보자. 자, 최대값. 최대값은 뭐 VM, IM 이렇게 쓰죠. 전압의 최대값, 전류의 최대값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 최대값이라는 거는 얘는 실효값에다가 곱하기 루트 2한 값과 같아요. 자, 그럼 반대로 실효값은 루트 2가 내려가니까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눠준 값과 같은 거죠. 그리고 뭐 다시 한번 쓰면은 최대값에 곱하기 0.707 한 값과 같은 거고요. 루트 2가 0.707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0.707 한 것과 같다. 자, 그리고 이제 평균값 나오는데, 평균값은 최대값에 곱하기 0.637 한 값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명칭 정리 간단하게 했고요. 요 공식만큼은 꼭 알아둬야 된다. 명칭 정리한 거는 몰라도 돼. 뭐 하다 보면, 문제 풀다 보면 알게 되니까. 근데 앞으로 문제 풀기 위해서는 요 공식은 꼭 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최대값과 실효값의 관계, 그리고 최대값과 평균값의 관계, 얘들을 알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들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표로 나타내 본다면, 우선 최대값이 최대치잖아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어요. 최대값 꼭지에 있습니다. 최대값. 그리고 이렇게 왼쪽으로 내려오고 오른쪽으로 내려와요. 그럼 왼쪽이 평균값, 그리고 오른쪽이 실효값이 돼요. 자, 여기에서 실효값을 구하고 싶으면 최대값에다가 곱하기 0.707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 각도가 더하기 같나? 자, 이렇게 곱하기 0.707. 그리고 평균값을 구하고 싶으면 최대값에다가 0.637 해주면 되죠. 곱하기 0.637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D페이지에 가보면 나오는데, 자, 213페이지 표 보시면은 상단에 실효값은, 자, 실효값은 평균값에다가 1.1 한 것과 같다. 그게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곱하기 1.11 해준 것과 같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것만 하나 제대로 외워줘도 전기 문제 한 문제는 푼다, 최소한. 자, 다시 한번 정리. 실효값은 최대값에 0.707을 곱한 것이고, 평균값은 최대값에 0.637을 곱한 값이고, 그 실효값은 평균값에 1.12를 곱한 값이다. 즉, 요 화살표가 중요한 거예요. 화살표가 찾는 값이에요. 자, 화살표. 실효값은 최대값에 0.707을 곱한 거고, 자, 화살표가 답이죠. 평균값은 최대값에 0.637 한 것과 같고, 자, 화살표. 실효값은 평균값에 1.11 한 것과 같다. 요렇게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왕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나 해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